저에게 종회기원이란 뿌리 같습니다. 종회기원은 진화의 근거에서 생각해보고 진화의 근거에서 우리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마음의 작동을 이해해보려는 그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회기원은 저희 인생의 뿌리이고 인류 사상의 뿌리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과학책은 무한하진 않지만 되게 많죠. 근데 세상을 바꾼, 인류의 지성사를 바꾼 과학책이라고 했을 때 어떤 책들인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뭐 이런 책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책들은 사실 읽기가 쉽진 않아요. 종회기원, 다윈의 종회기원은 일반 사람들도 읽을만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을 바꾸고 인류의 지성사를 바꾼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 책이 38억 년, 뭐 40억 년의 생명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이 고갱의 질문을 같이 해본다면 결국 그 질문에 과학에서는 어떤 분야가 그 답을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천문학도 그 중에 답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생명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다윈의 종회기원에서 자연선택 이론을 통해서 생명의 다양성과 이 생명이 갖고 있는 놀라운 기능들을 설명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책은 아마 과학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고 이 책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되는 그런 어떤 가장 분수령이 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회기원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진화한다는 거를 다시 말해서 종이 변한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책이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이 변한다는 생각은 다윈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했었고요. 또 그런 책들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종회기원이 독창적으로 하는 그런 이론, 그런 주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생명이 마치 나무 가지가 이렇게 줄기에서 뻗어나가듯이 이쪽에 분기라고 하죠. 생명이 분기하면서 진화했다라고 하는 생명의 나무 개념.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와서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진화했다라고 하는 이 공통조상 혹은 생명의 나무 개념.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독창적인 공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패턴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생겨나게 됐는가 이걸 설명한 이론이겠죠. 잘 아시듯이 그것이 자연선택 이론입니다. 자연선택 이론과 그리고 이 생명의 나무 개념이 다윈만이 했던 아주 독창적인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과학의 역사를 보면 뭐 누가 먼저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또 이렇게 누가 먼저 했는지를 가르게 되게 어려운 그런 일종의 동시 발견?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를 흔들게 했던 미적분학을 누가 먼저 고안했느냐를 가지고 뉴튼과 라이프니츠가 엄청 싸웠잖아요. 그리고 그 후예들도 같이 싸우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지식인들이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노벨상을 어떤 분야에 타려면 그 지금 여러 가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달려들어서 공통의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누가 먼저 푸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학에도 역사를 보면 약간의 수렴 진화 같은 것이 발생하죠. 월리스하고 다윈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월리스도 다윈보다 한 10살 아래긴 하지만 종이 어떻게 분기하는가 이 문제에 골몰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론을 펼치려고 생각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윈이나 월리스나 우연히 사실은 자연선택 이론에 도달하게끔 만든 멜서스의 인구론을 읽습니다. 물론 같이 읽은 건 당연히 아니고요. 따로따로 읽었는데 그것이 자연선택 이론을 펼치는데 되게 공통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월리스나 다윈이나 비슷한 문제를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골몰하는 과정에서 인구론이라는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책을 읽었다는 것이 되게 재밌는 일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멜서스의 인구론이 왜 영향을 줬냐면 왜 우리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거기에 생존 투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낸 것이 바로 메세스 인구론인데요. 그걸 모든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계에 적용한 것이 사실은 자연선택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다윈이나 알프레드 러셀 월레스나 사실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을 겁니다. 사실 종의 기원을 읽어보려고 시도했던 독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공통적인 경험이 있어요. 1장을 읽다가 포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게 세상을 바꾼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뭔가 위대한 이론이 처음에 딱 등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비둘기 얘기가 잔뜩 써 있습니다. 대체 이 얘기는 언제 끝나는 것일까? 왜 비둘기 얘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야 되는 것일까? 나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초창기 때 너무 큰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지 못하세요. 아, 이렇게 지루한 책을 역시 고전은 지루하구나. 이렇게 이제 또 편견을 강화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것만 조금 넘어가면 3장, 4장에서 정말 핵심이 딱 나옵니다. 자연선택이 뭐고, 그 다음에 생존투쟁이 뭐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나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3장, 4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것이 세상을 바꾼 거거든요. 자, 그래서 1장에 너무 처음에 비둘기에게 지친 분들에게는 종의 기원을 시작하시려면 그냥 3장, 4장을 먼저 읽으시고 그런 다음에 왜 1장에서 비둘기 얘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오는지 구구절절하게 비둘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그 당시로 빅토리아 시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해를 해보면 1장도 상당히 흥미롭다. 그 다음에 5장은 변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5장은 사실은 읽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틀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유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물림의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다윈이 그 유전 이론을 사실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잘못된 이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좀 틀린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5장 그냥 넘기시고 6, 7, 8, 9, 10, 11, 12, 13까지는 6장에 대한 일종의 변주인데 6장은 자기 이론의 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론을 내놓고 이 이론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해요. 이런 부분에 약간 난점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윈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이론이 어떤 난점을 갖고 있는지를 기술합니다. 그 문제를 7, 8, 9, 10, 11, 12장에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다음에 14장에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 4장을 먼저 읽으시고 5장 건너뛰시고 6장을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자기 자신의 약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되게 인간적이에요. 8, 9, 10, 11 다 읽으셔도 좋은데 좀 시간이 없으시다. 하지만 다윈의 이론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그럼 과감하게 14장을 요약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장, 4장 핵심을 읽으시고 5장을 건너뛰시고 6장에 자기 이론의 난점을 얘기하는 그 챕터를 읽으시면 되게 재밌고요. 그 다음에 시간 있으면 그 이유가 다 읽으시고 없으시면 건너뛰시고 14장을 요약을 읽으세요. 그러면 그 버전이 다윈의 종의 기원의 다이제스트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은 또 더 재미있게 읽으시고 싶으신 분은 3장, 4장 읽으시고 1, 2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1장, 1장 읽으시기 전에 제가 번역한 처음 부분 제가 서문 같은 걸 썼는데 거기 읽어보시면 왜 1장이 이렇게 흥미로운 장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비둘기 품평회, 개 품평회 이런 게 전 국민이 관심 있는 스포츠였어요. 심지어 여왕도 자기 비둘기를 만들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누구나 관심 있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윈이 그 1장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마 1장을 가장 재밌게 읽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는 별로 재미가 없죠. 지금 와서는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비둘기 얘기에 지친 여러분이 꼭 그렇지 않다. 그건 굉장히 재밌는 얘기였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이론의 난점을 얘기하면서 화석 기록이 불완전하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다윈 자신의 이론에 따르면 점진적으로 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화석들이 다 발견되어야 되죠. 사실 화석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살아있던 생물체들의 뭐 한 1%에서 10%도 안 남죠. 화석으로 남는 것은요. 그러니까 화석이 만들어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윈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중간 단계가 막 있으면은 봐라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중간 단계가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그 당시에 지질학적인 연구 성과들을 보면 좀 그게 아닌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윈 자신이 되게 힘들었고,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자기 이론은 거의 기약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100년, 이제 16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고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죠, 고생물학이라는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화석들이 나오게 돼요. 그 중간 고리에 해당되는 여러 화석, 물론 그걸 다 채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냥 죽어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있는가? 예를 들면 틱타할릭이라는 화석 여러분 아실 거예요. 3억 7천만 년 전쯤에 이제 최초의 육상 사지동물에 진화한 그 화석 동물이거든요. 물고기들이 뭍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온 시간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그 형태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뭍으로 나오기 전과 뭍의 양서류 그 사이에 해당되는, 그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그 최초의 육상 사지동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그 지층을 파보니까 그렇게 수고롭지 않게 틱타할릭이라고 하는 최초의 육상 사지동물이 발견됩니다. 한 20년 사이에 고생물학계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뭐 그 군데군데 비어 있겠지만, 당연히 그 당시 다윈이 생각했던 그 난점들은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그 일을 하고 있죠. 왜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신앙 서적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예요? Back to the Bible 아닙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라.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그거의 주석이에 불과한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생물학의 바이블은 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고생물학도 들어있고요, 발생학도 들어있고요, 뭐 진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안에 뭐 지질학도 심지어 들어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식물학도 들어있고 뭐 생물지리학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다윈은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의 스케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 두꺼운 책에, 원래는 12권을 정도로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두꺼운 책에 생명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해졌는지,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적응이 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책으로 한번 돌아가서 큰 그림을 그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은 생물학의 분야, 생물학에서도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기가 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큰 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종의 기원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수많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한번 종의 기원을 다시 만나시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장의 변이 관련된 부분은, 그 당시에 다윈은 일종의 혼합유전학 같은, 혼합유전 이론 같은 걸 믿고 있었어요. 어떤 제뮬이라고 하는 알갱이들이 있는데, 그 알갱이들이 우리가 팔을 이렇게 쓰면 그 팔을 쓰는 부위에 막 몰려있고, 그래서 그것이 대물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종의 사실은 획득 형질의 유전 같은 것들을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혼합이란 뜻이에요. 사실 그 이론을 가지고 변이를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잘 설명이 안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변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분자 수준의 유전학적인 그런 성과들을 갖고 있거든요.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되게 약간 조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쓰여져야 되고요. 아마 다윈 선생님이 아마 가장 지금 살아계시다면 그 챕터부터 아마 다시 쓰실 것 같고, 9장 같은 부분이 아까 얘기한 지질학적 기록의 불완전성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제 고생물학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달하면서 그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화석들도 많이 발견되게 되고요. 그것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서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진화가 정말 일어나는 건 알겠으니까 그건 받아들인다 그러면 진화가 점진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급속하게 빨리 변하는 그러한 어떤 계단식의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다윈의 점진론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스티븐 제이 골드 같은 사람이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 그 단속 평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셨죠. 근데 이제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약간 과장인 거예요. 다윈 이후로 어떻게 종분화가의 속도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지, 혹은 좀 느리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여러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화석 기록의 불완전성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을
또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보충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보면 발생학 부분이 나옵니다. 이 발생학은 그 당시에 사실은 헤켈의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왜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 교과서에서 옛날에 배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그 이론이 틀린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날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졌는데 다윈은 또 헤켈만은 아니고 폰 베어라는 사람에게 발생학을 배우긴 했지만 그 발생학적인 전통이 분자 생물학과 만나서 뭔가 굉장히 탄탄한 이론으로 발전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에서야 발생학과 진화론을 이렇게 융합하는 학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보디보라고 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진화 발생학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아마 진화 발생학이라는 분야를 1990년대에 이제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셨으면 아마 다윈 선생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 내 이론이 이렇게 보충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종의교는 16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여러 사람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 번역, 제 번역의 뭐랄까요, 의미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진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번역한 책이라고 늘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과학철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과학사나 과학철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잖아요. 진화학과 과학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번역했다는 면은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번역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원래 저자의 일종의 그 스타일과 그 내용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읽기가 가능해야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이 책을 그래도 읽어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다윈도 그거를 좀 신경을 썼어요. 그러면서 편집자한테 그렇게 질문도 한 적이 있었죠. 영국의 일일 노동자 월급이 얼마냐. 왜냐면 다윈이 그런 질문을 한 이유는 다윈은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백수였거든요. 돈이 많아서. 그래서 일일 노동자가 얼마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이 책을 모든 노동자들도 읽을 수 있도록 좀 싸게 출간하자 이렇게 해서 일종의 최초의 보급판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놀랍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노동자도 읽을 만한 그런 글쓰기라는 거죠. 다윈은 굉장히 글을 잘 썼습니다. 잘 쓴 학자예요. 한 10권 정도 책을 썼는데 다 베스트셀러였어요. 1장에서 왜 비둘기 얘기를 꺼냈듯이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주제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글쓰기에서 훅이라고 하잖아요. 그 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글쓰기였는데 지금 우리가 읽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까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시대적인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의 글쓰기 스타일이에요. 그 당시의 글쓰기 스타일은 글 좀 썼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썼냐면 만연체입니다. 길게 늘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한번 꼬아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쓰면 좀 촌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 빅토리아 시대에 어떤 유행했던 문체를 지금 살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그대로 직역하면은 너무 꼬아버린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너무 좀 그 원래 의도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되고 또 한 만년책이기 때문에 문장이 엄청 길거든요. 한 문단이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사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지금 우리가 읽기 쉽도록 번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적당히 자르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정도를 받은 사람들이 읽어봤을 때 아 이거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문장 자체는 이해가 된다. 이제 이런 게 저의 목표였어요. 제가 이제 진화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다윈의 이론의 어떤 주요 개념들을 표준적으로 번역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Descent with Modifi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진화라고 하는 Evolution이라고 이제 단어가 바뀌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잘 번역해야겠죠. 변화를 동반한 계승이라고 저희가 번역했고 이 번역은 제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윈 포럼이라는 데서 이제 그
번역어를 넣고 소위 우리나라에서 진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포럼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검토를 해본 거죠. 어떤 게 제일 좋을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생존 투쟁이라고 제가 번역한 Struggle for Existence. 이것도 보통은 생존 경쟁으로 많이 번역하는데 struggle이라는 표현, 그다음 그리고 다윈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투쟁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되게 중요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적확하게 번역하는 시도,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나머지 이제 줄을 달거나 이런 거는 최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1판을 번역한 그런 건데 1판의 어떤 표준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어떤 개념들을 잘 규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윈은 정말 정말 통섭학자였어요. 그 안에는 뭐 분류학적인 지식도 엄청 담겨 있고요. 종이교원에 보면. 그 다음에 식물학, 동물학, 뭐 종횡무진 달립니다. 지질학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1장에서 비둘기 얘기를 쭉 하면서 모든 이제 그 집비둘기들이 바위 비둘기에서부터 진화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위 비둘기가 럭피전인데 뭐 그냥 번역하면 바위 비둘기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럭피전의 그 원래 학명이 콜룸바 리비아라는 학명을 갖고 있는 그 비둘기예요. 근데 그 콜룸바 리비아라고 하는 이 학명의 비둘기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번역하는지가 잘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거의 10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1장은 처음에 번역했을 거 아닙니까? 1장을 번역할 때는 그것이 양비둘기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출간 전에 한번 체크를 더 해봤어야 되는데 출간되고 보니까 그게 사실은 바위비둘기이고 양비둘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1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2세, 3세 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세를 가지신 분은 죄송하지만 모든 거기에 나오는 양비둘기를 바위비둘기로 그냥 일괄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실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제 탓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위대한 그 통섭적인 학자들의 책을 번역하다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지식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탐복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 책을 번역하는 데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또 자괴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네. 만난 것 같아요. 마치 하도 뭐 많이 봐서. 진짜 만날 수가 있다면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선생님은 신을 버리셨을까요? 선생님한테 정말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윈은 무신론자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윈의 전기와 다윈의 그 인생을 조금 이렇게 훑어보면 한 40세에 자기 사랑하는 딸이 아파서 죽어요. 아파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도 효용이 없고 그럴 때 진짜로 다윈은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매달려요. 그리고 심지어 이 딸을 낳게 해준다면 나는 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일종의 서약도 합니다. 근데 딸이 죽어요. 사랑하는 앤이라는 딸인데. 그래서 다윈이 엄청 실망을 하고 그리고 분노도 느끼죠. 그때부터 일종의 불가지론에서 한번 믿어보려고 하다가 무신론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비탈길을 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나는 무신론자라고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당시 160년 전에 영국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기독교가 확 지배하고 있던 사회죠. 그 사회에서 자기가 굉장히 이단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 충돌을 어떻게 소화했을까? 저는 약간 공감이 되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꼭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또 약간 좀 짓궂게 질문해보면 월리스 선생님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게 1858년인데 정말 좌절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내 인생 끝났다. 내 학문적인 인생 끝났다. 이거를 내가 이 편지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나는 두 번째 사람이 되고 안 받았다 그러면 그리고 내 이론을 발표하면 사기꾼이 되는 건데 내 인생 끝났다. 그 순간에 어떤 돌파구를 생각하셨을까? 결국에는 라엘과 그 후커라는 동료들이 와가지고 선후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건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그 당시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그 종의 기원은 나오지 않거든요. 1871년쯤에 이제 인간의 유래라는 책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당시에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지 아니면 뭔가 전략적인 선택이었는지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 가지 최근에 재미난 연구가 있었는데요. 과학사학자들에 따르면 다윈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아주 극혐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근거가 공통조상 이론. 공통조상 이론이 나와서 인류들이 존재하잖아요. 인종이 있지만 그 인종들은 다 공통조에서 갈라져 나온 똑같은 종이라는 거죠. 근데 도대체 누가 누구의 밑에 있고 위에 있냐는 걸 자기 이론에 따르면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로 실제로 노예 제도를 되게 혐오하게 되고 그렇게 이단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윈이 그런 이론들을 용감하게 펼쳤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 혐오감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묻고 싶어요.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인류의 지금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계층의 갈등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화의 창시자로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칼 세이건이 이제 돌아가실 때 어떤 유언비어가 있었냐면 결국 칼 세이건이 신앙인이 됐다. 종교로 귀의한 다음에 돌아가셨다. 이런 루머드가 돌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서 기독교권 내에서 누가 사망하면은 목사님이 들어 사망하기 전에 목사님 들어가서 이제 뭐 영접하겠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게 그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루머가 돌아서 그 칼 세이건의 부인인 앤드류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일 없었고 칼 세이건은 우리 남편은 그랬다. 나는 정말 두려운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알고 싶다. 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을 다 모르는 것이 후회스러울 뿐이지 두려움 따위는 없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라고 치면은 그 위대한 지식인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자연계 비밀을 안 사람으로서 이 정도 알면 내가 이 정도 발견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자연계가 어떻게 어떤 법칙으로 변하고 유지하고 다양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비밀을 발견했으면 사실은 별로 두려움은 없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두려운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호기심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런 비문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도 종의 기원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부끄러우셔야 되고요. 농담입니다. 종의 기원을 읽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번역이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한 1년이 조금 덜 됐는데요. 반응이 읽으려고 같이 읽으려고 시도해 보니까 읽을만 하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 조금 계속 읽어보니까 좀 들어온다. 적어도 한글은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종의 기원을 안 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글자를 못 읽으면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맹이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냥 뭐 커뮤니케이션 되니까요. 예전에 우리 한글 모르시는 분들도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셨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가 있나요? 이 사회를 이해하고 이 넓은 지식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거는 일종의 되게 섭섭함이에요. 일종의 부족함이에요. 종의 기원은 이 자연세계에 대한 그 문맹을 탈출시키는 책이었습니다. 이 자연세계가 어떻게 다양해졌고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것들을 가득 차 있는지를 이 관점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신비예요. 그냥 문맹인 거죠.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못 느끼는 거죠. 그 자연에 대한 일종의 경이감 같은 걸 못 느끼는 거죠. 아, 이런 원리구나. 이런 원리를 발견했을 때 엄청난 기쁨이 있잖아요. 못 읽은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어떠한 이 비밀을 가르쳐 준지를 깨닫게 되신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아, 인생이 다시 보이는, 자연이 다시 보이는, 드래핀 꽃이 다시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